네, 위너스리그 양팀 감독들의 머리 싸움도 예,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자 일단 저글링들이 쭉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예, 확실히 그 저글링들에게 떨어진 미션 자체가 달랐습니다. 박준호의 저글링들은 안마 상대방의 안마나로 가서 상대방의 저글링과 싸워주려는 그런 임무를 맡고 왔는데 상대방의 저글링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어? 저글링 어디 갔어? 이런 생각을 한 반면에 걔네들 벌써 저기가 있어요. 달리자마자 그냥 박준호의 본진까지 들어갈 생각을 하고 여기서 집중력 있게 컨트롤을 해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애들이 사실 이게 나중에는 드론이 목표가 됐다고는 합니다만 확실히 여기서 피해를 많이 입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이후의 싸움에 있어서도 박준호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하필이면 딱 반쯤 갔을 때 본진에서 사단이 나다 보니까 빼기도 뭐하고 가기도 뭐하고 근데 빼기도 뭐하고 가기도 뭐했으면 가는 편이 그나마 낫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에서 오버로드 하나 끊어먹고 본진 돌아와 보니까 손에만 잔뜩 있고 뭐 네,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물론 뭐 그 전에 이미 김준호 선수가 가서 네, 유리하게 유리했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겠지만요. 저그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 병력 없을 때 이런 식으로 빈집 털고 병력 줄이고 하는 건데 그걸 김준호 선수가 정말 잘해줬어요. 스토크도 그렇고 특히나 유독 저그전에서는 망설이는 선수가 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도 뭐 박준호 선수가 네, 그래도 1승을 했기 때문에 의미는 좀 삼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박준호의 1킬 그쳐졌고 그것은 김준호 선수의 1킬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김준호 선수가 사실은 화승전에서 유독 신바람을 많이 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맞이하는 선수가 또 김준호 선수가 충분히 더 해볼 만한 이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김준호 선수가 여기에서 진짜 1킬만 더 못해준다면 폭스 입장에서 정말 신나게 되는 건데 왜냐면 지금 화승의 두 번째 주자 차범이 바로 김태균입니다. 네, 약간은 의아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네, 왜냐하면 김준호 선수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1승 네, 그 1승이 토스전이고 오영종전이고 맵이 바로 이 맵이었거든요. 네. 바로 우리 그 이 주계팀이 네. 네, 그 정소리 캐스터하고 저 방영회사로 같이 준비를 했었던 그 경기였는데 바로 피해능선에서 오늘 박 김태균하고 피해능선에서 싸우거든요. 근데 피해능선에서 토스전 1승을 한 네, 선수가 피해능선에 저번에 토스가 8대5로 저거 앞서고 네, 김태균은 피해능선이 처음이에요 또. 그러니까요. 네, 물론 저그전은 3승 2패로 현재 나쁜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왜 김태균이 나왔을까? 김태균 선수가 피해능선 담당으로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예. 물론 프로토스 출전이 많았고 그것을 김태균 선수가 이 맵에서 전담해서 연습을 해가지고 나왔다면 신예 김준호를 꺾고 다시 또 이번에는 화승 쪽으로 분위기를 끌고 올 수 있을까요? 피해능선에서 펼쳐진 세 번째 세트 갑니다. 세 번째 세트 피해 등선에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박준호를 잡으면서 분위기를 달구고 있는 신예 김준호 선수의 저그 진영이고요. 자 그리고 반대 김태균 선수입니다. 김태균 선수는 정말 1, 2라운드에 김태균 선수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지긋지긋한 연패가 이어져서 또 다시 암흑의 시대였던 화승토스. 자 그러나 2라운드 마지막에 2승 딱 거두면서 한 회의 마무리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김태균 선수가 그 연패를 할 때도 그렇고 연패를 끊을 때도 그렇고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었냐면은 자신감이었습니다. 빌드 선택이 있어서 뭐 나빴던 것도 아니고 준비도 잘해오고 그러는데 항상 중요한 순간에 뭔가 망설이는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패했고 그 연패를 끊을 때는 그냥 과감한 공격적인 모습으로 그 연패를 끊었었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경기도 혹시 김태균 선수의 좀 공격적인 플레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닮으신 거예요? 아니 네. 닮으셨으면 보여주셔야지 그러니까, 얼굴을. 네. 네. 닮진 않았는데 괜히 봤어요. 네. 플레이가 전상욱 선수의 스타일인가 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재동 선수는 같이 왔나요? 확실히 외모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네, 외모는 아니에요. 어떤 네. 의미냐면 내가 이제 분당 사는 그 테란 유저인데 네.
아 혹시 어, 이름이 가까우면 벙커링하고 멀면 예, 더블 커맨드 한다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어 그러거나 아니면 혹시 동명이인이실 수도 있으니까 아, 네 뭐 예 네. 그러네요. 근데 친구까지 아무튼... 이재동이기는 어렵죠. 아무튼 분당 사시는 전세영 씨, 네. 네 반가웠어요. 네. 자 한마당 쭉 들은 김진호 선수, 아우 지연 김태균 선수가 한번. 예, 어, 뭐 어쨌건 김태균 선수가 그 영정 선수와 예, 바로 김진호 선수의 경기를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그걸 기억을 하면서 자신감을 더 어떻게 생각하면 부풀릴 수도 있어요. 그때 오영정 선수가 상황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네, 네 김진호 선수의 발끈 히드라 한 방 그 못 막아 그냥 밀리고 이제 졌던 역전패 당했던 경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김준호 선수가 초반부터 심리전을 많이 걸었는데요. 그러네요? 예, 앞마당 쪽에 드론이 해처리를 지으려는 생각이 아니라 본진 쪽에 구드론 스포니풀이다 보니까 스포니풀을 좀 늦게 들키기 위해서 예, 앞마당 쪽에 있었던 거고 거기에 맞춰서 김태훈 선수가 프로브를 본진 쪽까지 갔고 예, 거기에 맞춰서 캐논을 건설하다 보니까 김준호는 드론을 생산하고 아웃 쪽 해처리를 지었어요. 여러 가지로 김태균 선수는 이 맵에서 첫 출전이긴 합니다만 나름 예,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온 것이 조금 예, 드러나지요. 그렇죠. 양 선수 심리전이 좀 많았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뭐 비슷비슷하게 출발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심리전을 김준호 선수가 해갖고 나름대로 멋은 부렸는데 실소득은 뭐 그렇게 컸냐 하면 뭐 그건 아닙니다. 김태균 선수가 네, 게스러시도 했고요. 예. 오히려 캐논, 이 게스러시는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김준호 입장에서는 캐논 하나 짓고 멀티를 했다 토스가 그랬다 치더라도 저그가 뭐 구드론으로 막 가난하게 출발을 했고 예, 그리고 앞마당에 두 번째 처리 펼치면은 완성되자마자 드론 나눠가지고 자원 효율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예, 멀티 지역 저쪽에다가 했기 때문에 그런 또 이득이 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봤을 때는 김태균 선수가 좀 할만한 그림이 아닌가. 그렇죠.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김태균 선수의 프로브가 앞마당 쪽에 해처리 짓지 못하게 드론을 계속 예, 왔다 갔다 했으면은 좀 많이 경기가 말렸을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들어가서 예,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고 꼼꼼하게 플레이를 해준 것이 짓는 김에 네 그래서 네. 김진호 선수가 아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이 시작이 안 됐다라는 생각인가요? 앞마당에 네 번째 해처리까지 그냥 아 뭐 거침없이 지어버리는데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 인용 맵이기도 하고 앞마당 쪽에 혹시 굉장히 넓은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3회 처리 테크트리보다도 4회 처리를 가면서 물량적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려는 김준원 선수의 의도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예. 그 저글링을 극도로 그 생산을 자제를 했기 때문에 절제를 했기 때문에 미네랄이 좀 남아서 가능했었던 플레이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까지 대놓고 해처리를 늘리다간 소수 질럿만 와도 일하고 있는 드론들이 타격을 좀 입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앞마당이 아니다 보니까 네 김태균 선수가 예. 근데 자 질로탄기가 프로브와 같이 싸운다면 사자블링도 잡을 수 있거든요. 네, 자 뒤에서 지원 사격이 저글링 컨트롤이 김준호가 좋아요. 네. 네. 자 그러면서 저글링 하나 둘까지 야 그래도 질럿은 질럿이에요. 네. 네, 프로브하고 같이 싸워갖고 저글링을 좀 사저글링을 제압을 하려면은 저글링 하나를 연속적으로 때려갖고 확실하게 제압을 하고 그래 이제 3저글링이 돼야지 예, 질럿이 얻어맞는 게 이제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 때리다 쟤 때리다 하다 보니까 못 이겼어요. 자, 근데 프로브의 지원 사격도 예, 꽤나 그렇죠. 예, 도움이 됐고요. 예, 김준호 선수의 플레이가 상당히 그 컨트롤이 좋았는데 김태근도 마찬가지로 같이 좋다 보니까 이러면은 뭐 양 선수가 비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소수의 유닛끼리 싸움에서는요. 네. 자, 화승은 앞서 박준호 선수가 이렇게 만약에 진짜 김태균 선수가 1킬만 해주게 된다면 이재동이 받아야 되는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태균의 네. 지금 이 경기는요. 그래도 뭐 지금은 김태균 선수가 질러 2기에 프로브 1기까지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상태에서 저글링들하고 싸움을 했으면 저글링은 좀 더 많이 잡았을 겁니다. 근데 김태균 선수 입장에서는 1기의 질럿으로 일부의 저글링들을 상대를 해주는 가운데 나머지 질럿이 본진에 들어가서 정찰도 하고 가능하면 드론도 잡아주고 이런 플레이를 하려다가 둘 다 각기 각계 격파를 당해갖고 제압당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김준호 선수의 수비가 좀 더 좋았다 평가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본진에 들어온 오버로드 이제 컷헤어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스파이어 테크가 상당히 느렸던 김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지에서 좀 멀리 떨어져있는 오버로드는 어차피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방금 전처럼 이제 오버로드를 밀어 넣는 그런 플레이는 상당히 좋고요. 네. 이야, 이거 몇 개 5게이트. 네, 완전히 이거는 한 타이밍에 승부 보겠다는 거거든요. 예. 저기 그 스타게이트 밑에 지어지고 있었던 건 뭐였죠? 그렇죠. 어차피 테크트리가 느렸던 저그 상대로 어차피 저그가 물량전을 펼칠 것을 알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나는 예, 더 힘에
예, 배에 힘 꽉 주고 예. 예, 질러서 한번 밀어보겠다는 생각이 좀 갔습니다. 예, 예, 김준호 선수도 해처리를 더 늘려서 지금 5회 처리 이제 가고 있는 그림이고 6회 처리인가요 지금? 예. 예, 다섯 번째 5회 처리네요. 5회 처리. 예. 자, 그리고 스파이어 거의 완성 타이밍이에요. 예. 네, 아무튼 김준호 선수도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서 뭐 자원 축적도 어느 정도 됐겠고 히드라 발업 미리 눌러놓은 상황에서 히드라 리스크 5회철에서 쫙쫙 생각하면서 밀겠다. 예, 근데 이럴 때는 공업보다도 발업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예, 질럿들이 5게이트에서 발업 질럿들이 쫙쫙 생산되는 상황에서 싸움을 해주면은 싸움이 되죠. 네. 예. 예, 지금 김태현 선수가 물량전을 확보하기 전에 굉장히 약한 타이밍이거든요. 질럿 스피드업이 되기 전까지. 근데 김준호 입장에서는 다수의 히드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히드라로 보내면서 드론 생산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김태균의 원캐논 이후의 5게이트 물량 폭발이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요. 네. 자, 김준호 선수가 히드라로 정말 한번 신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김태균은 그렇게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럴 때 김준호가 지금 당장 뮤탈스가 나오지 않고 네. 어느 정도 지금 성급 콜로니로 수비한다 생각하면 이거 밀릴 수가 있어요. 네, 이건요. 네, 네. 그거 뭐 어떻게 피눈물 나게 겨우겨우 히드라로 막는다 하더라도 막고 나면은 김태균의 질럿은 거의 다 질럿 이름만큼 쭉쭉 생산돼서 계속 빨려오고 네 김준호도 싸우면서 더불어서 오버로드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오버로드 자 뮤탈이 나왔어요. 자 뮤탈 나왔으니까 김준호 선수는 일단 막아야 되는데 질럿의 힘이 계속해서 뿜어져 네.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좀 코세아들 뭡니까 지금 코세아들 같이 날라 같이 싸워주면 덩크 깨졌고 그리고 질럿 나눠서 본질한 쪽 더 들어갔어요. 정말 좋은 타이밍 뮤탈스가 나왔고 이렇게 드론 한번 빼주게 되면은 이 정도 피해를 이 정도 피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김준호가 잘 막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허세호도 같이 가서 네. 공격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예, 네, 스커지가 근처에 둥신듯이 같이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질럿 갈 때 허세호들 같이 날아갔으면 정말 피해 많이 주는 거였는데. 예. 자, 본진 안에서 아직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네. 조금 아쉽네요. 예, 네, 어쨌거나 이렇게 플레이하면서 질럿 죽어 나가는 만큼 죽는 족적으로 오게이트에서 질럿은 계속 생산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 아 그러니까 코세어가 같이 갔으면은 네. 네, 뮤탈리스크 도망치고 이러는 네, 와중에서 오버로드도 한두 개씩 잡아주고 그러면 병력 충원에 있어서 토스가 적으로 오히려 압도하는 이런 그림이 나와가지고 진짜 압승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한방 가는 김에 좀 더 세게 몰아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커세어를 한번 모았다는 측면이 예, 다크템플러와 함께 한번 견제를 한번 더 갈 수 있는 타이밍은 있습니다. 네. 그 타이밍을 김태균은 최대한 살려야 되는 것이고 김준호는 무엇보다도 이 질럿에 계속 끌려다니기보다는 김태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빨리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지금 저 질럿들은 왜 뛰었나 하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예. 자, 그 사이에 질럿들 이렇게 시선 끌어주고 김태균 선수 다크를 보냈죠. 근데 단독 행동은 좀 아닌데요. 그, 다 아무튼, 준비가 돼 있어요. 예, 히드라가 쌓이고 있는 이 가운데 예, 질럿들이 발업 질럿들이 건재하고 그리고 템플러가 갖춰줘야 예, 그곳을 막을 수가 있는 거지. 아, 자, 일단 스토치를 대동했습니다만 커세어 숫자가 꽤 되다 보니까 일단 뮤탈은 빠질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네, 확실히 김태훈 선수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다. 커세어 다크 전략은요. 왜냐? 김태훈 선수가 스콜지까지 대비해서 이렇게 커세어를 그 어느 정도 적정 숫자를 줄여주게 되면 커세어가 5개, 6개는 무서워도 3개는 별로 무섭지 않거든요. 네, 거기다가 뭐 다크템플러가 무섭겠습니까? 저 뭐 오버로드가 이제 속도 업그레이드가 끝난 상황에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자, 템플러, 그렇죠. 템플러 여기! 예. 자, 템플러 끌어줄 수 있으면 그나마 조금 만회할 수 있는데 한기 네. 네, 시간을 더 끌면 내가 완전히 히드라 위주인데 시간을 더 끌면 템플러의 사이닝 스톤만 더더욱 한 발, 두 발 작작될 뿐이다라는 생각에 지금 공격한 거고요. 네. 질럿들이 지금 김태균 선수의 질럿들은 굉장히 용감해요. 네, 김태균 선수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당장 공격을 가든지 아니면은 시간을 좀 끌 것 같은 경우 끌려면은 드라군이라든지 옵저버 네, 이런 유닛들을 좀 확보해 줄 필요가 있어요. 네, 갈 거면 지금 당장 가는 게 나아요. 럴커가 확보되기 전 타이밍 대각으로 쭉 달립니다. 자, 김태균 선수는 한번 공격 네. 들어갔던 것은 실패했습니다만 2차 공격은 좀 더 세게 들어가야 네, 돼요. 어쨌거나 질럿들하고 커세어하고 같이 움직일 경우에 커세어가 예, 보다 효율을 확실히 확연하게 발휘한다라고 네. 하는 거고 지금 이제 템플러 지원 작용 정확히 잘 들어갔어요. 예, 어쨌거나 온리 히드라 이런 형태의 예, 저그에게는 템플러가 너무도 잘 듣는 약이라는 거예요. 템플러 하이템플러 약속이 러커 포함되기 직전에 타이밍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네. 병력 줄여주는 건 좋죠. 됩니다. 지금 김준호의 병력들이 넓게 펼쳐져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병력들이 자 위쪽에 사이오닉 스톰 사이오닉 스톰은 적절하게 잘 들어갔어요. 근데 나머지 질럿들의 힘이
더 발휘가 되지 그렇죠. 못하네요. 어떻게 보면 김준호 선수가 굉장히 잘 싸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이언스톰에는 피해는 많이 받았는데 김태균 입장에서 아 저그의 병력들이 이게 전부야 라고 생각하고 계속 싸우게끔 만들어줬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병력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병력들이 엄청 네. 많거든요. 네. 네. 네, 김준호 선수가 이제 드래그 그래갖고 한 방향으로 어택 이런 형태로 싸웠으면은 히드라가 안 뭉칠래 안 뭉칠 수가 없거든요. 지들끼리 뭉치다가 스톰에 떼죽음 당하고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진짜로 김준호 선수가 여러 히드라들을 잘 펼쳐서 운영을 해줬기 때문에 스톰에 의한 데미지가 그나마 좀 덜했고요. 야 김준호 선수는 자 게이트를 다섯 개를 짓든 여섯 개를 짓든 병력이 얼마가 나오든 어쨌든 히라를 이렇게 몰아친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네, 김준호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김태균 선수의 공격들을 계속 아슬하게 혹은 조금 더 이득을 거두면서 계속 막아주다 보니까 막는 쪽이 그런 점에서는 요 계속 유리함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교란이라도 하겠다 질러트 한두기 문제는 김준호 선수가 여기저기 다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김태균 선수에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예, 첫 번째 공격도 그렇고 두 번째 공격도 그렇고 모든 걸 다 걸고 공격을 가기보다는 뭔가 아쉬움을 계속 남기거든요. 그렇죠. 예. 멀티를 먹으면서 공격을 갔을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멀티 없이 공격 갔을 경우에는 모든 랠리 포인트를 거기다가 다 찍어놓고 거기서 끝장을 보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계속 아쉬움을 네, 좀 남습니다. 네, 지금 질럿들이 막 방황을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저 질럿들은 그냥 소모만 되고 있는 그림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 이러면서 질템 한 방을 강력하게 모아서 승부를 보겠다 이런 마인드라면 물론 가능을 하긴 하죠. 그 한 싸움으로 승부를 보는. 근데 그때. 김준호 선수는 러크가 갖춰줬단 말이에요. 그럼요? 예, 러크가 갖춰진 이병력을 온리 질템만 가지고 미는 것은 너무도 비효율이고, 드래곤을 섞어줘야 되는데, 예. 아, 그러면 뭐, 예. 내 건물들에 부대껴가지고 드래곤들이 화력 발휘 못하고, 예, 가뜩이나 인공지능, 예, 스타크래프트 중에 제일 떨어진 드래곤인데. 그래도 뚫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옵저버 대동하고. 저 지금. 괜찮아요, 이런 거는. 네. 뚫어내야죠. 모든 히드라들이 다 직결했습니다. 이전에는. 이쪽에 히드라가 많이 없었던 이유는 혹시라도 김태훈 선수 견제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다 펼쳐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견제는 안 오고 정면 쪽으로 푸시가 럴커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히드라가 다 모였고요. 네. 히드라 이후에 아 생각보다는 이거 뚫을 리가 네. 없는데 라는 생각을 네. 했었는데 러커 2차가 조이... 있네요. 오 근데 근데 다카콘이 이제 뭐 합체 완성되자마자 바로 맨스트롬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안 들키는 게 참 좋은데 야, 거기에 템플러만 요격하게 네, 합시다 미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개발 자체를 미리 해뒀었다면 모를까 지금 예, 저렇게 다카콘 만들고 있는데 완성되자마자 맨스트롬 이건 아니죠. 부진의 네. 원캐논으로 이렇게 휘둘리는데요. 자 거기에 네. 커세어 한기는 네 초라하죠. 요즘에 BTS는 커세어가 무섭지가 않아요. 세기 이하는 커세어로 네, 안 치는 그쵸. 거예요. 아니, 똘똘 뭉쳐 있었던 이 뮤탈리스크들이 커세어 잡은 줄 알고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두 방을 더 맞아서 네, 뮤탈리스크들이 HP 많이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드라가 더 보강돼 있거나 아니면 저글링이 러커 주위에 보강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처럼 뮤탈리스크를 뽑기 위해서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다시 히드라요. 김태균에게 마지막 기회예요. 김준호의 러커 숫자가 지금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라인을 뚫어내고 예. 예, 이 정도면 뚫어냈다고 볼 수 그렇죠. 있고요. 예. 추가 멀티를 빨리 가져간과 동시에 공격을 한번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식의 본진 난입. 아 충분히 김준호 선수는 여기저기 흔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그냥 김태균 추가 멀티 포기하고 이 공격 병력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모든 게이트 랠리 포인트 다 찍고 이쪽에 찍고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예, 근데 한타 싸움을 정말 잘해서. 대승을 거뒀다라고 할지라도 저그가 지금 많거든요. 네, 병력이 많거든요. 해처리 숫자가 워낙에 많고 자원을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자 템플러의 활용이 중요합니다. 네. 템플러가 얼마나 잘 지져주느냐. 롤커 숫자가 많이 확보가 된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이스톱 3번 4번 정도만 제대로 들어가면은 하나 2번 네. 첫 판은 비교적 잘 지난 편이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자, 뒤쪽에 러커 변태가 됐습니다만 히드라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네, 마지막 한 번만 더 한 번 더 없나요? 거기가 끝인가요? 네. 이렇게 되면은 순수 병력 가지고 히드라를 상대 예, 하면은 싸움에서 이긴다 손 치더라도 예, 압승을 거둘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 아까 뮤탈리스크에서 데미지 누적됐죠. 추가 멀티는 늦어지고 있죠. 예, 이거는 스무스하게 앞으로는 김준호 선수가 경기를 잡아나가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예. 피해 동산에서 프로토스 잡는 기술. 아, 김준호 괜찮은데요. 그렇죠. 예, 확실히 그 방금 전에 공격도 롤커 숫자가 부족한 타이밍을 몰아서 타이밍 자체는 정말 좋았었는데 김준호가 그동안 11시 지지
11시쪽 멀티를 가져가고 워낙 물량을 너무 많이 확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태균은 어쩔 수 없이 지지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네요. 네. 자, 김태균 선수의 첫 공격이 그만큼 좀 아쉽고요. 아, 오늘 김진호 선수 이게 위너스 리그의 맛인 거예요. 보통은 한 번밖에 못 뛰어넘고 또는 애결 나오는 에이스들만 뭐 뛰어도 두 번 뛸 수 있습니다만 아 나머지 선수들도 승리만 하면 얼마든지 세레모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예, 지난해도 그렇고 뭐 위너스 리그에서는 예기치 못했던 선수가 또 5킬을 하는 예, 이런 그 이변 격변도 가득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 주인공이 오늘 김준호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2킬 남았어요. 네. 지난 1, 2라운드에서 다 1승밖에 거두지 못했던 아직은 신입니다. 1승 4패가 전부였던 김준호에게 오늘 2승 추가하면서 어느덧 3승 4패가 됐어요. 이게 위너스리그예요. 그렇죠. 신인이 경험이 부족할 뿐이지 경험을 쌓게 되면 그보다 무서운 건 없거든요. 예. 이번 경기 때도 피해는 거 이전에 똑같은 맵에서 똑같은 팀 상대로 다들 종족을 승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2승을 추가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김태균과 박준호까지 각각 꺾어낸 폭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는 이재동 나와라, 이재동 나와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거의 다 만들어졌거든요. 자, 과연 폭스와 화승의 네 번째 세트의 대결은 어떤 선수들로 구성이 될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